네, 또 싸웠어요. 네, 또 싸웠어요. 또 싸웠다고요. 네. 싸우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오빠가 밥 먹으라고 갑자기 상을 탁 놓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이렇게 바보라고 적혀있네요. 바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 오늘도 비가 옵니다. 뭐가 이렇게 비가 많나? 너무한 거 아니야? 어쨌든 산책은 가야 되니까 강일에 간만에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저 신발은 군대 형태로 조금 덜 불편한 거랍니다. 근데 저 신발의 단점은 중간중간 사라져요. 어이가 없어. 저기 가가지고 조금 울고 올게요. 에휴. 강이는 산책 나와서 어쨌든 기분이 좋답니다. 엄마. 애기자. 응. 애기자. 사실은 이거는 옛날 영상입니다. 화가 나도 강이 얼굴을 보면 화난 게 또 사르르르 녹아요. 이게 바로 댕댕이의 마법인가 봅니다. 우리 집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멍! 멍! 이왕 옛날 영상 꺼낸 김에 옛날에 찍었던 겨울을 올립니다. 겨울에 뛰어노는 댕댕이. 뭐라고? 정신은? 맞아, 추워. 너무 신난 강이와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형과 누나. 정말 작년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강이는 너무 신나가지고 토끼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봄에는 겨울을 제일 좋아한다더니 정말인 것 같습니다. 신난다! 신난다 멍! 강아! 냉냉! 그때는 유튜브를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막 찍었어요. 화면이 좀 어지럽지만 편하게 봐주세요. 그래도 지금은 보기 힘든 복실복실한 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눈이 잔뜩 쌓인 바다. 뭐 이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